새로 인사하겠습니다. 복음 충만합시다. 복음이 충만합시다. 이거 말씀 가지고 만남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집중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주제 본문의 빌립보 2장 5절로 11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절대 순종, 절대 헌신, 절대 행복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셨다.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그분은 하나님 본체라 그랬어. 하나님이신데 모든 것도 안 내려놓고 성부 하나님 예정하신 대로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절대 순종이라는 말보다는 절대 복종, 절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한다. 복종은 그런 뜻이죠.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절대 순종했습니다. 언약 성취를 위해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올인했다. 우리도 언약 성취를 위해서 삶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은 언약 성취를 위한 것이다. 언약 비전 붙잡고 올인하는 그의 삶을, 우리의 삶을 드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언약이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 언약, 사천 말씀 운동과 237 나라 복음아. 그것이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잠을 잘 때마다, 잠을 깰 때마다, 여러분이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단둘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러한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 사천 말씀 운동에 내가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37 나라 복음화에 내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늘 그렇게 이 언약적 미션 실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이것을 완벽하게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예원교회가 본당 헌당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원교회가 237 나라 복음화를 위한 영적 보급기지, 이 역할이 돼. 이 교회가 영적 보급기지. 그래서 영적인 말, 기도로, 그리고 또 물질로, 또 함께 몸으로, 함께, 그렇게, 이렇게 되어져야 돼. 영적 보급기지. 본부가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본부가 굳건히 서, 예원교회라는 본부 굳건히 서야 전 세계에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족속으로 제삼는 땅끝까지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을 받게 된다. 이게 본부가, 이 본교회가 든든해야 된다. 모든 흩어져 있는 각 나라에서 지금 영적 싸움을 싸우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힘써 도우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가서 캠프하고 함께 그렇게 영적으로 동력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두 번째 마음은 절대 헌신의 마음이에요. 절대 헌신. 예수님은 언약 성취를 위해서요. 뭘 했냐? 올라오게 했어요. 올인하시고 올라오게 했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갈보리산 고난, 갈보리 고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야말로 십자가 죽기까지 올아웃 했어. 올아웃의 문자적 표현은요, 총력을 기울인다, 전력 투구한다, 그런 뜻이죠. 올아웃이란 뜻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해서 올인하시고 올아웃 하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삼저주를 해결해 주셨다. 삼저주를 완전히 해결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저주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운명 없어, 사주팔자 없어, 전혀 없어. 모든 죄에서, 모든 운명에서 다 해방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저 공산주의자들은요,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으면 죽여. 예수 믿으면 가둬버려. 예수 없어. 이 사회주의는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동성애 허락하는 거. 뭐 소수 다 차별을 건집어 다 없애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뭘.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뭘 못하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볼 수 있게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모두 운명지위에서 빠져나왔다. 이런 언약적 축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절대 헌신입니다. 절대 헌신의 자리로 여러분이 나가서 뭐 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현장, 내게 맡겨준 직분, 내게 주신 이 교회를 인생 작품을 만드는 인생 작품, 평생 간증이 있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면류관 받겠다고 나갈 수 있는 인생 작품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콱 찍어서 예언교를 왜 보내셨냐 하고 많은 교회들 중에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언교회에 주어진 시대적인 미션과 완전 운리시 되었어. 완전히 교회에서 운리시 되어서 본당을 위해서 헌당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 시간표예요. 지금 우리에게 준 시간표. 단순히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 당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언약적 이 성취를 이룰 현장입니다. 이거지. 그래서 237 서밋의 현장이다. 그래서 이번에 237 헌금으로 본당 헌당 헌금을 그렇게 정했어요. 절대 헌신.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도 하나님 앞에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원하신 건 계속해서 원하시는 이 명령이 떨어지다. 이 어쩔 수 없는 이 예언교회 하나님 보내가지고 이 미션을 수행하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세 번째 마음이 뭐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행복하게 하신다. 절대 행복이에요. 절대 순종하는 사람, 절대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절대 행복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신다. 자, 우리의 삶의 현장마다 늘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렇게 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올 체인지 해 주신다. 올 체인지. 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올 브레싱의 응답을 체험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집중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237 서밋에 자, 헌금을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에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작정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실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될 것인데 금액이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언계 성도들은 우리 아이들까지 오늘 세례받은 우리 영아들까지 싹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딱 참여하세요. 하나님을 기도하고. 그 우리 장로님 중에는요, 아직 아이가 안 태어났어요. 생기지도 않았어요. 생기지도 않았는데, 목사님, 세 번째를 갖고 싶은데요. 뭐 하나님 보러 가시면 가셔야죠. 이름을 지고 싶은, 이름 내가 지어줬어. 그랬더니 그 이름으로 바로 그냥 주일 설교 들으면서 그냥, 즉시로 어떻게 2부 예배 드리고 3부 때 바로 그냥 헌금해 버렸어. 태어나지도 않았어 아직. 생기지도 않았어. 참 믿음 좋지요. 둘째도 그렇게 태어났거든. 둘째도 생기기 전에 헌금했거든. 그러니까 그 체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분명히 주의점을 주십니다. 제가 또 고민되다 주여 세 번째 헌금했는데 어떻게 하면 이름까지 내가 지어준대.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자, 희한한 기도 다 합니다, 내가. 그래서, 원리스, 온 성도가 다 헌신의 증거를 가진 기회 되길 바랍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안 해도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안 해도 하나님 하세요. 그런데 왜 하라느냐. 너를 축복하려고 한다. 아멘. 인생 작품 만들어라고 평생의 간증거리를 만들어 후손들까지 자랑할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준 거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다
누굴 통해서 하시는데 하필이면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 듣게 하시냐? 축복받으라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최고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평생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인생 작품이 되길 바랍니다. 영계전 성도들, 행복한 도전과 헌신의 아이콘들로 당당히 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요, 창세기 24장 말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 결혼 준비하는 내용이에요. 아들 이삭이 나이가 40이 넘은 장가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장가를 못 갔어요. 못 가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아들을 장가 보내기 위한 내용이네요. 이 나오는데 창세기 24장 이거는요 67절까지 67절까지 이건 창세기 말씀 중에 제일 긴 장이에요. 제일 긴 장인데 이 내용이 뭐냐? 이삭 결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삭 결혼에 대해서 이렇게 길고 상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뭐냐? 이삭의 결혼은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단순한 결혼이 아니라 언약 성취를 위한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뭐요? 언약적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 이런 언약 성취의 과정 속에서 만남의 축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축복이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의 축복이에요. 본문에는요, 이런 언약적 만남의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계 모든 우리 성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적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삶의 모든 현장에서 언약적 만남의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증거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적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잡고 부모들은요,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자녀들을 위해서요, 기도를 많이 한 부모들은, 자식들은요, 희한하게 하나님 참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희한하게 하나님 하시는 게. 기도를 많이, 자녀 결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한 부모들은, 그 자식들은 간증이 있어요. 우리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만남이야. 첫 번째 만남.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만남인데 1절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참 이거 죽기보다 더 괴로운 번제로 드리라. 독자 이삭을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시험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통과합니다. 구질구질한 것 없이 깔끔하게 그렇게 순종해가 통과합니다.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막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여러분이 말이죠. 이 마지막 시험을 잘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험을 힘든 시험입니다. 지금까지 받은 시험 중에 가장 힘든 시험, 이 갈등을 깔끔하게 그렇게 통과했더니 그날 이후로 하나님은 범사에 복을 주셨어요. 이 축복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받으세요. 뭐 하나님은 시시하게 뭐 이런 일 저런 일 지저분한 그런 거 안 주세요. 그 사단 찌꺼기지 안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깔끔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뭐 지저분한 게 없어. 아브라함에게만 준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라고요. 모든 시험을 믿음으로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복을 주셨다. 그런데 자 이런 축복된 삶 속에서도요 막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이 드는 거예요. 나이가 드는 거는 못 막는 거요. 나이가 들어. 자, 이 땅의 삶이란 것은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아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다하는 날이 옵니다.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 날이 옵니다. 다 옵니다. 아브라함도 그 날이 다가옴을 인식했어요. 아, 내가 이제 다 됐구나. 아버지께 갈 날이 다 오고 가고 있구나. 자신의 마지막 남은 사명이 뭐냐? 그것이 바로 아들 이삭 결혼이었어요. 자, 2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자, 여기서 나오는 늙은 종이 누구의 에베네셀이 에베네셀. 에베네셀은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이 태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 앞에 자기 이 상속자로 에베네셀을 이야기할 정도로 이 종의 에베네셀은요,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친숙한 관계에서 아브라함 후계자로.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소유를 맡겨 관리를 시킬 정도로 아브라함의 신뢰를 받고 있는 에베네셀. 충직이죠, 충직. 자, 이런 청직이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었는데, 이 엘레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자, 그가 어떻게 아브라함과 함께 되었는지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그 이름의 뜻과 행동을 볼 때 아브라함처럼 언약적 믿음을 가진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이삭을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족속의 딸이 아니라 아내 이삭을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지금 가나안에 들어와 있거든요. 가나안은 이방인들이에요. 가난한 여자들은 다 얼굴이 검어요. 그러니까 이 우상을 다 숨긴단 말이에요. 가난한 족속들이. 이 중에서 절대로 며느리 못 삼는다. 이삭의 아내는 가난한 여자가 아니라 자신의 고향 그곳을 가서 데려오라. 자세히 보면요, 평범하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아주 비장한 말을 비장하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르켜 맹세한다. 그러면 자기 종에게 뭐라 합니까? 자신의 허벅지 손 아래 허벅지 밑에 손을 넣고 맹세하라. 허벅지 밑에 아래가 어디예요? 남자 생식기예요.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허벅지 아래 맹세라는 말은 여기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생명 걸고 맹세해라 이 말이에요. 아주 심각하죠 뭐. 사실 아브라함이 단순히 혈통 보존 사상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결혼은 언약 성취의 관점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 막 돈 많은 학벌 좋고 인물 좋고 막 이런 배경 이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은 며느리 사이를 그려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언약적 관점에서 며느리 사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안 되면 피눈물 쏟습니다. 피눈물 쏟아. 그러니까 자 우상 숭배가 체질화되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메시아 언약 사상을 이룰 수 있는 신앙의 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 자 10절 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자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꿀렸더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지요. 이 에베네셀이 우물 곁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자, 에베네셀이 먼 길을 떠나서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한 후에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시작하는 장면이 지금 나오지요. 그런데 엘리에셀이 무엇부터 먼저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엘리에셀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만남의 축복을 주시려고 주십시오라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적 삶이 엘리에셀에게도 이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삼고 인도받는 모습을 이 엘리에셀이 늘 봤기 때문에 똑같이 하는 겁니다. 도착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기도의 단을 쌓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속 역사하신 하나님의 응답을 옆에서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합니다. 본문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엘리에셀이 믿음의 영향을 받은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에셀이 기도할 때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렇게 말합니다. 또 기도 후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를 순적하게 만나게 되니까 2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언제나 주인 아브라함부터 문제입니다.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자, 엘리에셀이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간단히 하면 되지. 왜 그렇게 길게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왜 그렇게 길게 합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 엘리에셀이 너무나 실감나게 봤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 이름을 그대로 부른 겁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그대로 믿고 그대로 고백하지. 자, 이 참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과의 만남이 얼마나 축복이 됩니까? 저와 여러분 만남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만남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과 복음 안에서 완전 원리스 이루어서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언약 사천 말씀 운동과 이산철 나라 복음화 이 하나님 앞에 이 본당 헌당이라는 시대적 언약을 함께 이루어 나가라는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런 영적 관심으로 서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들이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언약 성취를 위해서 이 장로님을, 이 집사님을, 이 권사님을, 저 형제를, 저 자매를 만나게 하셨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만남의 축복. 영적인 여러분 관점에서 서로 바라봐야 됩니다. 영적인 관점, 육신적인 관점,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충만해서 판단과 정죄하는 그런 예틀이 아니고 우리 예틀 체질이에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냥 자기 안 맞으면 잘라버리고 그냥 원수맺고 그 예틀,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는 버릇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 하시는 이 행하시는 것처럼 나도 이제 좀 선하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워준 새털이 인생. 사람을 좋게 보는 장점만 보는 사람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 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새털이 새털. 새털. 아멘. 예털을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요. 이것도 또한 단어로만 듣고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내 예틀을 오늘 밤에 깨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여러분 달라달라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내 예틀만 깨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래저래 아브라함을 테스트해가지고 아브라함 합으로 만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틀만 깨지면 여러분이 다 응답이 기다리고 있다니까. 이거 못 깨가지고 고생한다니까. 이거 깨야 된다. 그래야 새털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사역하든 간에 영적으로 컨비네이션 유지 바랍니다. 영적인 소통, 영적으로. 영적 컨비네이션. 착, 조화가 잘 돼. 영적으로.
잘 되고 있어요. 자, 우리 예원교회는요, 세계 교회 앞에 모델되는 교회로 지금 작품 만들고 있어요. 아멘. 작품. 교회는 이런 것이다. 자, 태양아부터 가봐. 태양아부터 우리 당회까지 쫙 한번 봐봐. 한번 쫙 순회해봐. 영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모든 부서들 한번 봐봐. 지구상에 이런 교회가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서 원리스 이루어서 이렇게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존경하고 서로 믿고 서로 원리시는 교회를 지구촌에 있는가 봐. 저는 못 봤어요. 오늘도 그 서울교회 장로님 오셔서 목사님 앉아봐요. 우리 교회가 서로 고소를 해가지고 법에서 변호사가 나와가지고 당회장까지 또 앉아가지고 당회 소집한데 자기들은 교회는 이제 제일 많은데 여기는 장로 다섯, 저기는 장로 14, 이래가고, 이렇게 당회를 해버리면 안 된다. 그래가 막, 불법으로 막 이래가 싸우고, 막 서로 막, 화염, 뭐라 합니까? 저쪽에 까치 총 쏘고, 당회시에서 까치 총을 쏘고, 이쪽에는 화염, 뭐, 불나면 이거 뭐요? 소화가 확 쏘아진 뿐이고, 그게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잘한다, 잘해. 사단 깨춤을 추겠구만. 고소하고 고발하고 싸우고. 지금 교회 꼴이 그래. 서울 시내에서, 강남에서.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교회를 그냥 이 지역 본가에서 그걸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엘리베이터 보니까요, 뭐 효잔치 한다는데, 우리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가 이렇게, 우리는 지금 막 피티로 싸우고 있는데, 이 효잔치 한다는 거예요, 효잔치. 효잔치 뿐만 아니다. 와이패스 발달했고, 단무지도 발달. 우와! 멋진 예신 작품 만듭시다. 두 번째로,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 본문 28절로 49절은요, 엘리에셀이 리브가의 가족들로부터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하는 것을 승낙받기 위해서 아브라함 지방과 이삭 출생의 사건,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닌 그야말로 고향 땅에서 아내를 택하라는 이 내용들, 그리고 이 리브가를 만나게 된 하나님의 섭리를 세밀하게 지금 기술한 쭉 그렇게 하면서 가부간의 답변을 요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0절로 60절은 엘리에셀의 간증을 다 듣고 난 리브가의 가족이 주저함 없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승낙하는 사실이 쭉 나옵니다. 60절까지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결혼 당사였던 이 리브가가 보여준 믿음의 결단이 돋보입니다. 리브가는요, 그 이름의 뜻이 고리요, 고리. 언약 혈통을 잇는 고리 같은 역할. 그걸 한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 저 우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듯이요, 결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절대 주권 가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결혼 예비하고 뭐 이런 말 결혼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자기 감정이 우선이에요. 하나님 언약의 문제 나간 게 아니라 자기 감정이 지금요, 이 지금 리브가는 이삭을 보지 못했어요. 지금 엘리에셀 말을 감정을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결단을 어떻게 합니까? 자, 환경적으로 이부가가요, 가감한 결단을 지금, 하는데, 우리 인생의 주관자 하나님인데요. 여러분, 결혼은요, 부모가 하고 결혼 당사자가 직접 한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혼을 부모가 간섭해. 그걸 뭐, 하지 마라. 부모가 막. 자, 하나님께서 짝지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짝이 오실 것이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결정합니다.
그럼 결과가 안 좋죠. 55절 안 보여요. 55절. 55절로 58절을 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말로 하지 마오소서.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좀 더 있다가라는 이 부모의 이 요청 속에 리브가는요 냉정하리만큼 결단해 버립니다. 환경적으로 볼 때 리브가가 살고 있는 이 화란 지역은 이삭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땅 비교가 안 됩니다. 이 화란은 문명이 아주 발달된 잘 사는 지역이에요. 가나안은 형편없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리브가가 결단한 것은 바로 뭐냐? 믿음의 결단이었어요. 믿음의 결단.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배우자였기 때문에 리브가 고백을 보세요. 나를 만류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환경은 더 안 좋아요. 훨씬 자기 살고 있는 것보다 안 좋은데 이 엘리엘의 이 간증을 듣고 그대로 믿음이 생겼어요. 자, 지금까지 되어진 것을 보니까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기림을 확신했어요. 사실 결혼은 상대방을 다 알고 난 후에 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난 후에. 어떻게 다 합니까?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잘 모릅니다.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도 알 수 없는 것이 사람이. 왜냐? 서로 다른 것이 정상이에요. 서로 달라요. 다른 것을 자꾸 틀린다 하면 안 돼요. 틀린 거하고 다른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달라요. 나하고 달라요. 표현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요. 다른 거. 왜 다른 거를 자꾸 틀리다는 게 싸우잖아요. 그걸 달라야 됩니다. 다릅니다. 다른 게 지금 정상이에요. 그 우리 청년에 이 사람 저 사람 비교하지 마세요. 여기 좀 낫나? 이렇게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요 비교 또 저 비교 비교하다가 시간 다 가. 비교하다가 인본주의 쓰고 맨 육신적인 감각 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인도를 못 봤잖아요. 비교하면 날셉니다. 비교하면 안 돼, 비교. 그렇게 교회 노처녀들이 왜 많냐? 왜 노처녀 노총각들 많냐? 교회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막 이러다가 시간 다 가는 겁니다. 밖에 나오면 그게 많지 않으니까 그냥 그 공간에서 그냥 만나서 적당히 하는데 청년들이 막 비싸게 많다 보니까 지 꼬라지를 모르고 맨날 비교만 하는 거야, 이해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회 전혀 이 밖에보다 훨씬 많다, 교회 노총 요청학들이. 하나님 언약 잡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야 좋아져서. 영적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영적 우선순위. 영적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살면 평생 고생한 평생. 육신적인 건 나머지 맞추는 거예요. 안 맞출 때까지 안 맞아요. 그럼 그냥 맞추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가 딱 맞습니까? 뭐가 딱 맞아? 하나님이 안 맞게 만들어놨는데 딱 맞고 딱 맞으면 뭐 기도할 거 필요 뭐 있어요? 기도 제목 하나도 없는데 뭐 천국 지역 천국이라 천당 믿음도 안 자라요. 그런 관심도 없어요. 적당하게 싸우면서 갈등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평생 그렇게 살도록. 절대 만족 없도록. 왜? 여기가 천국이 아니니까. 뭔가 갈등하도록. 부모의 자세는 어떻게 되느냐? 떠나보냄입니다. 부모의 자세. 결혼을 딱 하면요. 이 라반 가족은요, 리브가를요, 떠나보내면서 온전히 뭐요? 아브라함 가문에서 언약의 대를 이을 것을 축복하지요.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너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자식을 떠나보낸 후에 여전히 품고 있는 거, 그거 안 좋은 거요. 자식을 보내놓고, 여전히 품고 보내놓고, 결혼시켜놓고, 이 부모 계속 그런 행동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맡기고 이제는 정말로 기도로 그 독립된 가정을 축복하고 보내야 됩니다. 기도로 죽이든 밥이든 인생 사는 그렇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기도로 보내야 돼요. 그거 막 사사건건이 그 간섭하면 안 돼요. 그럼 아주 불행해집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남자가 집을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 이룰지로 끝난 거예요. 떠나보내는 거. 떠나보내. 결혼은요, 결과적으로 볼 때 부모와 자녀 모두 부부 간에도 서로 언약 위에 굳건히 서는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언약 각자 서야 돼, 하나님 앞에. 연애는 단꿈이요, 결혼은 꿈을 깨는 자명종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결혼은요, 환상을 너무 깨버려요. 결혼이 뭐냐?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이라고. 언약 성취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못하면요, 다 깨져요.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만남 속에 언약 성취를 앞장세우시 바랍니다. 언약 성취란 영적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 관점 보면요, 실망할 것도 없어요. 그 때문에 뭐 고민하면서 그것도 후회할 것도 없어요. 언약 관점 보면 하나님 이렇게 언약 이랬으니 만남 주셨구나. 상대의 약점을 기도 제목을 삼고 그걸 지워주고 하나님 도우라고 보내주셨구나. 이래봐야죠. 내가 이럴 줄 몰랐다. 뭘 몰라. 나 후회된다. 언약 없는 사람이. 그래서요, 만남이 생명을 살리는 최고의 축복이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 상반기 전도운동을 하고 있어요. 전도는 최고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진 시간표예요. 자, 여러분 인생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제 인생의 최고의 축복은 영벌의 저주에서 완전 해방돼 영생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이 태어나 최고 축복받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주에서 완전 해방되어서 영생 축복을 들어간 저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 전도가 뭐예요? 전도는 이렇게 영벌에서 영생으로, 그렇죠? 저주에서 축복으로,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 자녀로 180도 바꾸는 게 전도예요. 이게 뭐 인생 최고의 축복, 이걸 전하는 것이 전도라고요. 우리 교회 한번 나오라. 그거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인생을 바꿔버린 거, 신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아멘.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그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인생을 바꿔버린다. 완전 마귀 자식 하나님 자녀로 바꿔버린대. 영불에서 영생으로 바꿔주는데. 아니 뭐 노래인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노는 입에 말 한마디 했는데 그거 내가 조금 수고했는데 그 한 인생을 바꿔버린. 그래서요, 따라서 전도는 종합적 축복이다. 이 비밀을 아셔야 돼요. 전도 위에 뛰어난 거죠. 한족 속을 살리는 선교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요,
인생이 태어나 최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 현장 있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제일 듣기 싫은 거, 믿음 없는 사람이 제일 하기 싫은 거, 전도 성교구 소리예요. 안 믿은, 본인은 안 믿기 때문에 실감이 안 가지요. 자, 우리는 이런 만남의 축복을 어떻게 해나가야 돼요? 확산시키나요?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가지도록 다양한 접촉점을 만들어줘야 돼. 전도용 선물 세트를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접촉할 수 있도록. 5월 16일에 사랑의 효단체 하죠. 사랑의 효단체 한다. 뭐 4,000장을 지금 뿌렸대. 4,000장을 뿌려서 아마 3,000명은 오지 않느냐. 이렇게 효단체에 3,000명이 어르신들이 다 온다. 3,000명이 꽉 찰 거라고. 송해가 온다니까 더 많이 오는가. 송해가 와가지고 이 막 한대. 근데 송해가 오기 전에 인사로 온다는데 내가 영접식이라 그래요. 내가. 영접식에 가지고 와야지. 어쨌든, 수꾼이든 말꾼이든 관계없고, 영접식에 가지고, 내게, 영접식, 어린 영접식이라 그래. 영접식이. 그 내보고도 또, 목사님 또 와서 막 같이 막 노래 부르고 망가지래. 망가지며 주고 나서 메시지 하면 더 은혜 될 거라고. 까짓 거 뭐, 좋다. 나도 망가질게, 그러면. 보니까 소광수 목사 보니까 막 망가지대고 남진 뭐 막 같이 막 일하던 막 그 단체 하더라고 거기도 내가 보니까 막 야 그렇구나 그래서 효과가 난다면 이제 까지 그 내 인생 내 인생 뭐가 망가졌어. 5월 1일과 이 6월 1일과 2일에는요 국내외 이제 예원 렘넌트 후원을 위한 행복 나눔 바자회 6월 1일과 2일 진행합니다. 전부 다 불신자를 위한 전도 접촉점 만드는 기회예요. 여러분이 이 바자회를 위해서 갖고 계신 애장품들을 다 기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장품들. 저는 애장품 다 내놔가지고 지금 내놓을 게 별로 또 한다니까 또 찾아봐 또 내놔야 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래서 주보를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원계전 성도들은 언제나 항상 생명 살리는 만남의 축복에 인생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이 만나는 만남이 이런 생명 살리는 만남, 인생 최고의 축복의 만남이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